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뭐. 진짜 던져버릴 수도 없고, 아 이거 어디 저수지에다 이거 진짜 밀어버리고 싶어요 지금. 와.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자살골 나왔습니다. 이야. 아니요 근데 천하의 도봉구도 자살골을 먹는구나. 다른 차도 아니고 그 미니로. 예. 네, 아 오늘 여러분 미니로 네. 흥한 자 미니로 망하리라. 안녕하세요. 못하겠어.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차를 사왔는데 과연 이게 제 차일지 아니면 남자친구 차일지 누가 더 많이 끌고 다닐지. 390만원인데 뭐 가져와서 뭐 이것저것 또 고치고 했으면 뭐 또 얼마 또 깨졌겠죠? 그럼 뭐 거의 뭐 5,600만원 차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이 차를 부품을 교체를 하고 네, 직접 제가 교체를 하고 또 유지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미니 유지 영상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 건데 과연 여자들도 혼자서 이렇게 부품이 있으면 이런 게러지 같은 데 와서 또 수리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런 것들을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차는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번 랩핑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랩핑을? 네. 무슨 색으로? 제가 원하는 색은 블랙. 아 블랙 유광으로? 네 블랙 아니면 찐초록. 찐초록? 네. 정분자 앞으로 이 감독의 미니 자동차 이야기 기대해주세요. 네 제가 차를 하나 샀습니다. 이제는 뭐 신기하지도 않죠 제가 차를 사는 거는. 아 지금 이제 뒤로 나올 것 같아요 차가. 원래는 제가 전에는 여자친구 타라고 아우디 A4를 샀었는데 그 차를 팔았거든요. 그 판 이유가 뭐 차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좀 크게 다투어가지고 예, 차가 꼴배기 싫어가지고 주차장에 있는 게 그 차를 팔고 이제 다른 차를 샀습니다. 이제 제 여자친구랑 같이 저랑 뭐 타려고 예, 겸사겸사 해서 샀는데 예, 바로 저 녀석입니다. 미니 쿠퍼 08년식 2세대 예, S 모델이고요. 가격은 390만원 주고 샀어요. 이 녀석이 지금 현재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 있어요. 아마 연료 고압 펌프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때요 차? 본 소감이? 왜 샀어? 어때 차? 차 어떤 것 같아요? 좋은데? 좋아요? 이거 390만원 주고 샀어. 어때 강원아? 멋있어요 형. 멋있어? 어때 뒤에 탈만해? 근데 괜찮은데? 네. 아 뒤에 탈만해요? 키가 몇이죠? 185? 네. 185. 강원이가 70 안 됩니다. 70 안 돼? 예. 저는 무릎이 좀 남아요. 좋네. 좋아. 아, 차 잘 나가. CVT예요? 아니, 아이. 아이, 무슨 CVT야. 아이신 6단. 아이신. 아이신 6단, 6단 미션이라고. 짠짠짠짠 짜잔. 한 번도 못 탔어요. 네, 엔진 쪽에 부조가 있어가지고 뭐 컴퓨터 박스서부터 해가지고 뭐 센서 에어플로우 그 다음에 뭐 고압 펌프
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. 했는데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ECU까지 한번 솜까지 다 돼봤는데도 그래도 배선도 한번 해보고 다 해봐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간만에 지금 똥 밟았습니다. 와. 아, 부장님 어떡해요. 완전 오버홀 했네요. 할 거 다 해봤죠. 그니까요. 저 또 폐차예요? 일단 이것도 시도해봐야죠. 네. 지금까지 그래도 차 중고차 사오면서 그래도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선방했는데 이번엔 좀 아 어떻게 해도 이거 안 되더라고요. 진짜 돌아버리겠네요 이거 때문에. 아 지금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. 뭐 차 던져버릴 수도 없고 차 부셔버릴 수도 없고 진짜 던져버릴 수도 없고 아 이거 어디 저수지에다가 이거 진짜 차 밀어버리고 싶어요 지금. 와 내가 N14를 왜 샀지? 아 N14를 왜 사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돼요. 결혼하셔야지. 네. 근데 이렇게 쉽게 끝나면 안 되는데 와이스는 저요? 진짜 해보실 거 다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동을 한번 걸어보신다고. 아 간만에 지금 또 신장 두근대네요. 아 제발 그걸 기대는 하지 마세요. 괜찮은데? 어? 아, 아니다. 아, 이거 왜 이래. 아, 야, 말 끝나자마자 또 바로 또 아 미치겠네요. 증상이 이래요. 아 왜 이러지? 재원이니까 마스크 네.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제가 아는 미니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미니입니다. 어? 진짜요? 아 차는 예쁜데 네. 저도 예전에 미니를 한번 소유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같은 차 캠든. 네. 캠든이었는데 주행 도중에 네. 헤드 가스켓이 열려버렸어요. 아 폭발해서요? 아니 이렇게 펑 하고 네. 헤드 가스켓이 그냥 열려서 아 진짜요? 네. 그 코일 들어가는 4개 중에 네. 2개가 플러드가 나가지고 연료에 불이 붙었으면 이제 진짜 불이 나는 거였는데 다행히 그런 사고는 없었고 네. 그때 그 캠든 이후로 미니를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이거 엔진 경고등이 있는 걸 샀거든요. 아 알고? 네 알고 네. 샀어요. 그래서 이제 딜러분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알고 네. 샀는데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믿음감? 아 나는 이거 싸게 잘 고칠 수 있을 것 같다. 약간 그런 생각으로 샀죠. 네. 사서 잘 고친 것 같아요.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자살골 나왔습니다! 이야 아니 형 근데 천하의 도봉구도 자살골을 먹는구나. 다른 차도 아니고 그 미니로. 네 근데 여러분 미니로 네. 흥한 자 미니로 망하리라. 아 근데 이거 차를 지금은 이제 처음에 갖고 왔을 때 저도 저도 이거 박 과장이랑 오늘 왜 이렇게 마르거든 뭐? 아니 박 과장이랑 예. 둘이 막 멘탈이 나간 거예요. 박 과장도 이런 차는 처음이라고. 그러니까 문제가 안 잡히니까. 네, 문제가 근데 진짜 단순한 거였어요. 정말 단순한 거였어요. 퓨즈박스 합성이 나가지고 쇼크가 계속 나니까. 근데 생각보다 그 퓨즈박스 문제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엔진을 이미 다 내린 상태에서 그러니까요. 알게 된 거라서 그렇게 그쵸. 얘기하는 거지만 퓨즈박스 문제가 여러분. 전기하시는 개통, 아, 전기 개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, 퓨즈박스 문제가 제일 까다롭고, 꼴찌가 너무 아파요. 왜냐면 라인 하나하나 다 따야 되니까, 뭐가 부전한지 모르니까. 다 땄어요. 진짜.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, 어쨌든 뭐 엔진도 오버홀 하셨죠? 네, 세미 한번 다 한번 했죠. 네네, 헤드부터 싹 다 해가지고 오버홀 해서, 네. 지금 차 값이 390만 원이었고, 네. 그리고, 보링하는데 거의 비슷한? 오버홀 했을 때, 네. 오버홀 했을 때 금액이 차값이 아 차값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넘어갔죠? 네, 그냥 딱 차값 나온 것 같아요. 아, 그냥 제가 네네네네. 이 차량 가지고 온 금액 정도 딱 나온 것 네네. 같아요. 엔진불 들어온 미니를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. 네. 약간 이런 느낌? 네. 근데 작업 잘 됐네요. 작업 잘 됐어요. 느리지만 재밌는 차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땐 느려요. 그쵸, 그쵸. 근데 내가 똑같은 120을 달리고 있어도 훨씬 더 재밌게 120을 달리는 느낌이 드는 거지.
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차량이 이제 미니인데, 이제 이 2세대는 엔진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좀 존재를 했었던. 근데 이제 오버홀을 했기 때문에 한 8만에서 10만 정도는 별 걱정 없이 탈 거예요. 지금 이미 18만을 달리고 있는 차인데도 지금 진동 올라오는 미미들 외에는 뭐 그닥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. 뭐 지금 그림상 뒤에 재수 씨가 앉아 있긴 한데 재수 씨가 또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그런 그림을 원하셨다면 여러분들 참고로 이건 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운전을 그렇게 심하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컨디션을 만드는데 네, 그쵸. 80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성비요? 가성비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. 대신 엔진을 내릴 필요가 없었다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었겠죠. 정말 좋았죠. 네, 정말 좋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그죠? 18만 정도면은 어디가 터져도 터질 때가 됐거든요. 그렇죠. 아무리 관리 잘한다 그래도 그쵸. 18만 정도 되면은 엔진 열 때문에 안에 뭐 고무류라든지 플라스틱류 같은 게 이제 경화가 시작이 돼서 그쵸. 조금만 진동이 일어나도 이음새 같은 게 깨지고 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쵸. 이쯤 되면 한번 정비를 크게 한번 하긴 해야 돼요. 차 마음에 들어? 차? 뒷자리 지금 가방으로 했는데 나는 뒷자리 나중에 엄마나 뭐 친구들 못 태울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뒷자리? 너무 좁아서 근데 뒷자리 어때? 괜찮은데? 뒷자리 괜찮아? 괜찮아. 1세대보다 넓네. 승차감 어때? 너 그러니까 남자들이야 솔직히 이런 승차감 되게 좋아하거든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딱딱하잖아. 아니야 1세대보다 1세대보다? 2세대에서 많이 좀 되게 편해졌어 이거 핸들도 그렇고 그렇지 괜찮아? 뒷자리도 괜찮아. 뒷자리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 만약에 지금 저희 노예만 같이 함께하는 이 상황이었다면 괜찮습니다. 아닙니다. 제가 원래 이게 젠틀함으로 지금 한 20년째 해먹고 있기 때문에 이 코드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해요. 요새 제가 도봉구 출연하면서 저의 이제 진실된 모습이 너무 까지는 것 같아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. 네, 그래서 근데 되게 제가 되게 좋아하잖아요. 아니요, 조심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조심하고 있어요. 컨셉 유지돼야 됩니다. 네, 사람들은 근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완전 상남자라고 좋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편집된 게 많아요. 더 약간 엄청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제가 방송을 보면서 입이 AMG세요. 걸죠. 네. 세컨카로 미니 하나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약간 그런 느낌? 이게 메인으로 된다면은 우리 첫 차를 사시는 분이나 혹은 네. 조금 지금 당장에 저렴한 차를 찾아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수리비를 포함해서 한 800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예를 들어서 뭐 한 2천 정도로 보고 있는데 2천을 보시고 그럼 나도 미니 살래. 저는 차라리 그걸로 다른 차를 사라고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여자친구를 제가 사준 건데 사줬다기보다 그냥 같이 타려고 산 건데 같이 타려고요. 같이 타려고 샀는데 네 차 아니라며. 제 차 아니죠. 제 차 아닌데 근데 왜 네가 타? 넌 집에 타. 이게 또 사라 있잖아. 또 사주려고 우와 다치네요. 사주려고 했다 하면 또 사람들이 또 역시 뭐 도봉구 주민 또 뭐 돈이 뭐 어쩌고저쩌고 할까 봐요. 나 진짜로 엊그제 네요. 친구를 만났는데 형 그냥 개인적인 친구 만났는데 야 그래서 도봉구 그 친구는 진짜로 편의점 사장이래매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너무 웃겨갖고 야 진짜 거봐요 형. 아 그런 소문이 나는구나. 형 500 있으면 형 사세요? 삽니다. 진짜요? 삽니다. 조그마한 박스카? 그러니까 정말 그냥 펀드라이빙 용으로 혹은 그냥 나 혼자 뭐 마트 간다거나 네.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물건을 가지러 간다거나 뭐 약간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충분히 사용을 할 것 같긴 해요. 얘가 뒤에가 이거 90도 폴딩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, 되게 좋아가지고요.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. 이런 거 솔직히 저는 자동차 마니아라면은 이런 거 미니는 한 번쯤은 사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아니요 여러분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. 꼭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네, 미니 좋아요. 차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나쁘지 않아요 미니. 난 좋아요 미니. 네. 네. 다음에 그러면은 또 한번 네. 뵙도록 할게요 형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왜 이렇게 맨날 엔딩이 싱거워요? 자기 편집본 네. 영상 보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? 엔딩이 너무 싱겁다. 네. 지금까지 도봉구였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딱 이러고 멈춰버리잖아요. 네. 뉴스도 그렇게 안 끝나요.
뭐 뚜루루루 뭐 이렇게 빠바밤 뭐 엔딩 빠바밤 사람이 그렇게 꼭 1차원적이어야 되는 거야. 아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그날의 하이라이트 뭐 쿠키 영상 같은 거 내보내면서 네. 좀 약간 그런 마무리 짓는 게 좀 있으면 어떨까. 그 NG 장면 제가 나중에 재키찬 영화처럼 NG 장면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할게요. 차 뒤집고 막 이러는 거? 에이, 막 오, 이런 거 진짜? 막. 그래서 막 재키찬 넘어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차 막. 뒤집고 막 남의 차 갖다 바꾸고 에이, 그런 거 NG 장면만 해서 막 크레딧 올라가면서 막 370 폐차 시키고 막 이런 거. 그런 거 그런 거로 이제 엔딩 할게요. 그럼 될까요? 여러분 도봉구였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에 또 아령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있어요. 뭐예요? 이건 나중에 제가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있어요. 네. 뭔데요, 재밌는 게? 아, 저 형, 아, 형 새로 차 가지고. 아니, 몰라. 아, 나 사고 안 쳤어. 내가 아니라고? 아, 하도 이제 제가 하도 그러니까 또 사고 친 줄 알고. 아, 너는 그런 얘기 들을만 해요. 그러니까요. 예, 아, 예. 나 아니고 형. 네, 미니를 제가 39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왔는데요. 아, 처음에 솔직히 저도 이거 엔진 경고등 있는 거 알고 이제 구입을 해왔는데 수리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차값 정도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엔진이 바로 그 극악무도한 N14 엔진입니다.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뭐 BMW 이제 뭐 엔진은 아니고 이걸 이제 푸조에서 푸조에서 사용했던 4기통짜리 엔진인데 극악무도하죠. 뭐 BMW의 헤로사가 있다면은 미니에는 이 N14 엔진 이 웰컴 투 헬 N14라는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 엔진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고 까다로워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부품 비용만 거의 뭐 한 2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서 이번에 한번 엔진 보링 작업을 한번 했었고요. 아마 다들 아마 그럴 거예요. 알렉스 형 같은 경우도 영상을 같이 찍었지만 보통 미니 중고차들을 2세대 같은 경우가 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. 왜냐면 중고차 가액이 한 500에서 한 700만 원 안팎으로 왔다 그 사이로 이 미니 2세대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구입을 중고차 가액이 싸다고 해서 미니를 덜컥 샀다가 좌절을 되게 많이 맛보시거든요. 전 차주분이 되게 귀엽게 잘 차를 잘 꾸미셨어요. 보면은 뭐 JCW 범퍼에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BBS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카피일 겁니다. 카피 BBS RS 카피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. 휠은 17인치인데 타이어가 조금 아쉽네요. 넥센 엠페라 AU5가 들어가 있고요. 뒤쪽 같은 경우는 와 여기다가 GT윙도 달려 있어요. 지금 카본 GT윙인데 지금 클리어가 도장이 다 깨졌네요. 이건 나중에 그냥 클리어만 새로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범퍼도 보니까 JCW 뒷범퍼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요 배기 같은 경우는 엔드만 아마 마그나 플로우 지금 해놓으셨네요. 아 근데 차가 확실히 되게 빵빵하고 되게 이뻐요. 차는 미니를 왜 또 샀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계시는데 미니 같은 경우는 또 미니만의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. 바로 이 트렁크 공간이에요. 이거 같은 경우는 폴딩이 아예 이런 식으로 폴딩이 아예 목이 다 넘어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뒤에 이 커버만 제거를 하게 되면은 적재 공간이 화물을 짐을 실 수 있는 이 적재 공간도 되게 넉넉하고요. 이 자동차 여행을 다니면서 여기다가 짐을 실기에는 되게 좋은 차일 것 같아가지고 이 차를 선택을 했습니다. 뭐 우리 이 감독님이 영상에서도 뭐 말씀은 드렸지만 아마 이제 앞으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리스토어하고 정비 같은 것도 다 아마 우리 제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박 과장님 가든모터스 박 과장님도 차를 전반적인 수리도 하겠지만 기본적인 소모품 그런 교체나 그런 거는 우리 이 차주인 이 감독님이 직접 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이 미니를 가지고 또 재미난 콘텐츠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미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. 어디까지가 내가 까도 되고 어디까지가 까도 되고 그냥 형 본인은 지금 까고 있잖아. 네 그냥 다 말씀해 주세요 형. 어차피 저는 다 걷어내면 되니까. 편집자는 저니까. 알았어. 정진 야오맹 와이네이 요정을 요정 안엔 조용히
지혜로운